say, but it's you gave me life and I can't. 초청 대상자를 정하셨나요? 주저 말고 작정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소속 부서, 연락처와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엔 대상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 본인과의 관계, 종교 배경, 그 외 기타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작정서를 제출해주세요. 자, 이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상자를 위해 시간을 정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11월 18일 새생명축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을 그날을 기대합니다.